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입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제 황금 코다리 다산점에 왔습니다. 코다리. 오늘 이제 황금 코다리에서 저희에게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나와봤습니다. 또 때마침 날씨도 좋고 날씨가 지금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그치. 햇빛도 황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들어가서 오늘 맛있게 먹고 촬영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크다. 되게 혼자 있어. 아, 있어? 손님 계시는데? 계시네. 네, 감사합니다. 메뉴는 보셨나요? 메뉴요? 네. 어떤 걸로 주문해 볼까요? 저희 코다리 해물조림 소짜랑요. 네. 그리고 코다리 묵은지조림 소짜. 근데 여기다가 시래기 추가해도 되죠? 여기다 하시는 게 조금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시래기 추가를 이쪽에다가 시래기 대짜로 추가해드려요? 네. 소짜, 소짜 이렇게 드리고 밥은 공깃밥이랑 솥밥 준비되어 있 저희 일단 솥밥 추가 하나 해주세요. 한 개만요? 네, 그리고 이게 추가는 이따가 시켜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초반에 조리가 되기 때문에 초반에 조리할 때 아, 그러면은 알이랑 고니까지 추가해주세요. 알이랑 고니도 이쪽에 넣어드릴게요. 네네. 이게 보니까 이제 안심식당 이래가지고 이게 열탕 소독 후에 위생적인 이제 통합 수저집 봉투에 넣어주세요. 되게 위생적으로 나오네요. 좋다. 그리고 김도 날라가지 말라고. 내가 이제 김 약간 그치. 전문가거든. 매니아지 매니아. 이게 김 먹을 때 날라가지 말라고. 특히 이게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런 게 막 날라가고. 아, 맞아. 그러네. 섬세함이 보입니다. 아, 무엇보다 이게 서울에서 잠깐만 벗어났는데도 그니까 분위기가 좋아. 경기도권이라 가깝고 엄청 바쁘신데. 너도 같이 가자. 아, 이렇게 주변자가 있구나. 겉절이 난리 났다. 야, 이거랑 막걸리만 부부도 있어. 큰일 났다, 씨. 여기가 대박인 게 셀프바가 너무 좋네. 그렇지. 볶음김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막걸리가 공짜입니다. 이게 제일 좋지. 아. 혹시나 두리번거렸어. 시간 제한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와, 김 진짜 센스 있다. 이게 엄청 잘 되네, 여기. 근데 나 같아도 올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좋은데. 난 일단 셀프바에서 끝났어. 그치. 널 매료시켰지. 끝이야. 여기 메뉴판에도 주류 쪽에 가면 막걸리가 공짜라 써 있어. 공짜. 그게 대박이야. 지금. 공짜 흥분했어. 지금 흥분했어. 이게 황금 코다리 전용 막걸리, 황금 막걸리래. 아, 진짜? 그리고 이게 아무 데서 안 판다며. 그렇다 하더라고. 이게 판매는 요 매장에서 한다고. 매장에서. 색이 약간 황금색 같이 보이네요. 그치. 그리고 이게 이제 포장을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공짜를 이제 못 드시잖아. 그치, 못 드시잖아. 포장을 하시면 1.7L인가를 그냥 주신다고, 그치? 와. 1.7L. 진짜? 대박. 형평성에 맞다 그래야 되나? 그러네. 좀 감사한 거지. 자, 짠. 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막걸리 전문 유튜버로서. 맛있어. 기가 막혀. 맛있어. 아, 이거 전피디 못 먹는 게 좀 그런데. 진짜로. 아, 이따 갈 때 1.7터만 이렇게 따달라고. 오, 맛있어. 차 안에 생수통 없냐? 거기다 한 번 넣어달라고 하는데.
오, 이 정도 이러면 오겠다. 아,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렇지. 아까 뜰 때도 보니까 향이 느껴지는 게 향이 좋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와. 와. 야, 이거. 와,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안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갑자기 너무 맛있다. 어제 맛있어. 어제 진짜 맛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에 뭐 이제 곤이나 알이나 이런 거는 다 미리미리. 처음에 조리하면 한 번에 되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 여기 이제 매니저님인가 우리 직원분께서 아, 브레이크 타임이 막 끝나가지고 손님이 없다. 그치. 저희 들어오고 나서 지금 손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짓말. 너무 잘돼. 너무 겸손합니다. 내가 복분자를 왜 시켰냐면 막걸리를 복분자에다 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 아, 그냥 먹어본 적은 없고. 야, 이거 밑에 자막 나 검증되지 않았어. 아니 근데 복분자 막걸리 자체를 팔아 원래. 복분자 맞아. 막걸리를. 아. 이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붉은 원숭이. 어? 그러네. 오, 그러네. 짠. 오, 맛있네. 괜찮아? 워낙 막걸리가 맛있어서 그냥 이거 복분자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콜라랑 사이다랑 합쳐도 맛있을 거 아니야? 기가 막히지.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진짜 맛있는 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셀프밥만 따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와. 와. 이게 녹음집이요. 네. 와. 와. 뭐야. 감사합니다. 이거 몽둥이가 들었어? 떡이야, 떡. 아, 떡이야. 맞을래? 드실 때 김하고 이제 해물하고 시래기하고 고추절임까지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시면 좀 더 맛있게 즐겨낼 수 있고요. 네. 후다리는 저희가 가운데를 골라놔서 네네. 쭉 가르셔가지고 펼쳐서 드시면 좀 더 편하게 앞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우와. 아, 그렇게. 그 다른 분들 보시면 이제 뭐지? 그냥 이렇게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네. 좀 더 불편하고 제가 저기 너무 멀어서 이쪽에 넣을게요. 아, 네. 팔이 짧아서 바르셔가지고 네. 이제 여기 살짝만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느낌으로 딱 내가 얘기하려는 대로 딱 얘기를 하네. 여기서 널 이룰 수 없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소주를 시켜야 돼. 무조건 이거 소주 한 주야. 떡을 한번 잘라 주세요. 야, 반으로 딱 잘라서. 자, 와, 전 떡을 좋아하니까. 그지. 어, 하나 우리 전 PD용으로. PD용으로. 좀. 뭐지? 와, 진짜 쫀득쫀득해. 그래? 우와. 오징어랑 우리 제광이 좀 덜어주고. 아, 시래기가 새우는 이따 까줄게요. 어우. 어우, 가리비인가? 코다리래. 땡큐. 오, 이거 안에 다 들어가 있네. 줄 건 줘야지. 진짜 다 들어가 있다. 와. 아, 시래기는 추가했습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제가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묵은지도 잘라야겠죠? 아, 묵은지. 또 재광한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잘라요. 그지. 안 되지. 그 그냥. 머리 위에 잘라야 되는데. 그냥 끝에만 잘라서 알려주신 대로 해요. 맞아.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니까. 깔끔하다. 그거다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시래기부터 남아. 그럼. 무조건이지.
정답이요? 내가 실물로 볼 땐 몰랐는데 너 이렇게 보니까 한복 입은 것 같아 지금. 아, 계량 한복. 어, 계량 한복 입은 것 같아. 오늘 그런 스타일이야? 그지. 아. 오늘 외국인이 명절 특집으로. 곧 설날이잖아. 그치? 그러네, 설맞이. 아리아리. 흐리흐리 동동. 기영아 설날은 처음이지? 그냥 뭐 이렇게 나온 거. 네, 그. 코다리에 관련돼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오.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갔었잖아. 코다리 얘기. 몰라? 어. 뭔데? 코다리네 너. 아, 근데 그게 코다리였어? 계속 해봤어. 어. 진짜 잘하는데. 그치? 같은 다리네. 내 다리네 너. 코다리네 너. 엄청 유명한 거지. 엄청, 엄청, 엄청 유명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지. 아, 한복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짠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와. 알부터 먹어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다. 무조건 밥반찬. 이게 약 밥에 딱 뭉그러지면서 이렇게 비벼지는 게. 어우, 맛있다. 일단 코다리랑 콩나물을 넣으라 그랬어 아까. 그렇지. 아, 콩나물이지. 그리고 시래기. 그리고 그리고 고추장 같이. 아. 야, 씨. 해봐야겠다. 청경아 너무 맛있어서 고개를 끄덕일래 나도 모르게 손이. 내가 촬영하고 있는데 손이 먼저 다 했던 거고. 김을 잡아야겠거든, 지금. 와, 이거는. 김이랑 무조건 싸먹어요. 김 딱. 아, 무조건? 코다리를? 아, 막걸 맛있어. 막걸 맛있어. 이거 한 세 번 씹으면 답 나오는데? 그지? 아, 맛있다. 그지? 그냥 먹었을 때랑 또 완전 달라. 그래? 어. 이게 또 정말로. 김의 또 향 같은 게 이런 게 또 어우러지나 보네. 김이 거의 신의 한 수? 와, 김이랑 코다리랑 이게 잘 어울리네. 어, 정말 궁합이 좋구나. 와. 막 지은 밥은 그 솔직히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맞아. 근데 여기에 난 무를 올리겠다. 무. 와. 와, 끝난다. 잘 먹겠습니다. 와, 겉절이 씨. 끝나. 여긴 겉절이. 진짜 맛있어. 요거 있지, 요거. 끝났지, 이제. 아, 건 끝이다. 요거 끝났어, 이제. 된 끝이다. 된 끝이다. 와. 와. 그냥 뭐 닮고 이런 건 아닌데, 내 느낌상 거북선 정도로. 어떤 거냐면 고등어 김치조림 진짜 맛있는 데 있지. 딱 그거 먹었어. 딱 그 맛이야? 밥이랑 먹으면 끝이지. 먹어야겠다. 장난 아니야 진짜. 죽었다. 전 PD 용도 내겨놔야지. 와, 아, 여기 요리의 진심이시네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먹어볼까? 진짜 맛있는 그 딱 생선 조림에 들어간 김치조림. 딱 고등어 김치조림 있잖아. 맛있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입을 잡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지 그지. 아유. 너무 맛있어. 진짜 정확한 표현. 저희 처음처럼이랑 사이다 하나만. 이 좋은 안주를 두고 또 소주를 안 먹는 건 반칙이니까. 그치. 근데 복분자를 시켰으니까. 복소사? 복소사, 맞아. 주전자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복소사라고 알아? 아니. 그, 뭐 유명하대. 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어디라고 홍보하지 않겠어. 아, 유명한 곳이 있구나. 아, 뭐 복소사로 유명한 곳이 있대. 그래서. 아, 야, 딱 맞다고? 자, 아드시 고맙습니다. 영롱하다 비지. 짠. 맛있어? 맛있어. 진짜 좋네. 아, 이거는 여자분들은 엄청 좋아. 진짜로. 와. 대신 우리 먹던 과일 소주 막 이런 느낌이야? 아, 그거랑은 조금 틀린데. 조금 칵테일 맛? 맞아. 아, 칵테일. 맞네, 칵테일. 오. 잡은 거 아니지, 너가? 지금 다 사놓고. 아, 그니까. 황금어부. 또 원래 또 이게 어두육미라고 대가리를 좀 뜯어줘야 되거든. 아, 오. 좋지. 먹을 줄 아는 사람 먹는 거야? 그렇지. 대가리 안에 있는 살이 맛있어. 쫄깃쫄깃하거든. 짠. 아. 아, 근데 무가 진짜 맛있다. 이게 여기가 황금 코다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아파트에 사는데 분리수거를 하러 갔어. 뭐 가방 같은 게 하나 떨어져 있네. 그래서 그거를 열어봤는데 안에 좀 황금이 들어있는 거야. 금 덩어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들고 튀어. 아, 고민도 안 해. 일단 그냥 들고 튀어. 그냥 그대로? 어. 그리고 금 거래소로 달려갈 거야. 최장 기간에. 그치. 가면서 금 시세는 찾아보지 마라. 금 시세는 찾아보지 마라. 그치, 그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 아이, 몇 돈인데. 골드바 하나가 몇 돈이지? 50돈인가? 몰라. 아무튼 다르지, 뭐, 골드바. 어, 그치. 안 가져가, 신고해. 난 신고. 신고? 딱 알지. 왜냐면, 불편한 마음으로 입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훔쳐서, 너 범죄나 이런 것도 성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좀 뻔뻔하거나. 어, 나는 그거를 내가 만약에 가져갔잖아. 불안해서 안 돼. 어, 불편한 마음으로 맞아. 살아가는 게 싫어. 천간 내가 딱 그래. 가만 보면 해산물 나오면 손질 다 해줘 맨날. 새우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명만 묻히면 돼. 딱. 땡큐. 어, 자 그럼 큰 거는 우리 전 PD. 짠. 와, 나 이거 진짜로 내가 이거 무지랑 먹으려고 밥 한 입 안 먹고 남겨놨어. 야무지게 말았네. 장난 아니야. 어. 진짜로. 와. 와, 근데 무은지찜 진짜 맛있는데. 해물 후라이찜은 정말 해물찜 먹는 기분이야. 이제 밥 반찬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묵은지가 그 딱 그 자리를 해주네. 자기 역할을. 이게 너무 또 소주에 괜찮거든. 아, 김 이런 거는 못 참아, 못 참아. 김 그냥. 와, 나는 이렇게 김이 그렇지. 근데 공깃밥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요건 일부러 빼놨어. 좀 조사놓고. 그렇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반칙? 그리고 김에 싸먹은 끝? 그치. 콩나물은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지. 짠. 아. 진짜 말해 뭐해. 끝. 여기 저 음식은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와, 배가 너무 부르네요. 진짜로.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 아, 근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코다리 진짜 맛있게 먹은 거야. 나도. 그리고 저희 채널 특성하고도 잘 어울려가지고. 최고야. 황금 코다리. 다산에 와서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촬영도 하고. 다시 한번 황금 코다리 관계자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치. 이제 밑에 내려가면 또 이제 황금 가방이라고. 그치. 숨겨진 가방. 카페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 맞아. 거기서 이제 한 잔씩, 차 한 잔씩 하고. 이까지 해야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짠만 하고, 밑에서. 마무리 인사는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금 나와? 안녕. 안녕.